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부동산을 또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부천시 괴안동 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역곡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하는 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괴안동의 녹지 환경도 뛰어나다면서요? 네, 괴안동은 현장 인근에 항동 저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푸른 수목원이 있고요. 또 천왕산이 위치해 있고, 이렇게 안양천이 흘러가고, 역곡역 천도 있고 해서 도심 속에서 산책과 힐링을 할수 있는 숲세권에 가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괴안동 아파트의 건물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 방이 3개, 욕실 2개, 주방, 베란다 구조로 이루어져 4인 가구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됐습니다. 또한 천정형 에어컨, 전기 쿡탑, 홈 IoT 시스템 등 옵션이 갖춰져 있고, 테라스에는 화재 대피 시설인 접이식 비상계단도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에는 광폭형 주차장 설비가 갖춰져 있어 실거주 수요에 최적화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천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대곡 소사 북선전철과 서부광역철도가 개통 예정이며, 7호선 연장 소식까지 부천의 미래 가치 또한 더욱 올라갈 전망입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개발 호재 수혜까지 기대되는 부천시 괴안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1호선 따라서 역곡까지 갔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인데요. 자, 이번에 아파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개요 정보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괴현은 부천시입니다. 괴안동의 아파트이거든요. 조합 아파트라고 보는데 지금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79세대 중에 지금 현재 51세대는 조합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일반 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치는 역곡역에서 도보로 5분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용 면적은 55.57에 실상 면적이 68.55제곱미터입니다.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13층까지 있습니다. 구조는 3룸에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옵션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은 2020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돼서 입주가 가능하고요. 매매가는 3억 8,500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특징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건물 특징 상세히 좀 알아보죠. 네, 자랑할 만한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대기업에서 갖지 않는 중소기업에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우리가 조합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 똘똘 뭉쳐있는 아주 세심하게 지어져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건물이 이렇게 세심하게 짓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굉장히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변신 아파트다 이렇게 해서 방송까지 되어 있는 아파트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SBS라든가 또는 이제 MBC라든가 생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이또 여기가 디스커버리라든가 JTBC에서도 지금 생방송으로 나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맘카페나 페이스북에 굉장히 조회수 또 댓글도 달려 있는 그런 아파트라서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왜 그냥 화재 대피 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접이시 방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보던만 누르면 2분이면 1층까지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투룸, 쓰리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쓰리룸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가 방세 개가 모두 다 넓다라는 겁니다. 이방세 개에
화장실, 욕실 두 개, 이렇게 갖춰져 있고, 베란다까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란다는 우리가 다세대나 이런 부분은 베란다는 거의 다 넓혀서, 뭐,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 아파트만은 베란다가 별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또 공간은 또 우리가 뭐, 그, 주방이라든가 수납 공간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파트 25평형 아파트에 달하는 그런 그 아파트 구조라고 보고요. 화장실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서 넓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우리가 이 개인 아파트 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대 산소수를 공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또 뭐 IoT라는 그런 그 조정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하나를 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내지는 여기에 따르는 난방에 대한 부분, 난방에 전략되는 그런 부분 또 층간소음 모든 거를 다 하나하나 선택하는데 자질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또 내지는 모든 생활하시는 데에 편리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지었다라는 장점을 놓고 볼 수가 있고요. 1대1 여기에 그 주차도 넓게 1층에 대한 1층 지하 1층 지상 1층 지하 1층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주차 공간도 넓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넓다라는 겁니다. 방이 지금 3개가 있고요. 욕실이 2개가 있고요. 주방에 베란다까지 나와 있죠. 거기다가 또한 가지, 편리하다라는 게두 번째입니다. 이홈 IoT 시스템으로 인해서 여러분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거고요. 또한 가지, 여기에 안전하다라는 세 번째 포인트도 있습니다. 화재 대피 시설, 이게 정말 화두가 돼서 방송에도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또네 번째는 숨이 트인다는 겁니다. 이 공기부터 해서 층간소음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장점들이 나열해 보니까 너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또 어떻습니까? 네. 입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한말 드리면 네. 층간소음이 일반적인 다른 층보다도 더블로 아. 공간을 굉장히 넓게 해서 층간소음이 없다라 그래서 네. 아이들하고 사는 데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군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입지와 호재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입지는 우리가 1호선입니다. 1호선에서 우리가 그 역곡역에서 도보로 5분입니다. 1호선은 우리가 그냥 그 일반 전철이 있고 급행전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행전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여의도까지 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1호선 역곡역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7호선이죠, 우리가. 7호선이 온수역에서 환승을 하면 강남까지 오는데도 50분이면 충분하게 올 수가 있고요. 또 옆에서 1호선은 소서역까지 간다라고 하면 시흥이라든가 서해선 타고도 인천 타고도 충분하게 접근성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 말씀 드리면서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미 부촌에는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경기권에는 보면 우리가 거의 100만 인구가 달할 정도의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로가 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자족형으로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그 생활하시는 데는 학교에 대한 학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km 반경 내에 우리가 거기 이 주변에는 22개의 학군이 되어 있습니다만 1km 반경 내에 11개라는 그런 학교 초중고 대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또 내지는 학군에 대한 부분도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생활에 대한 부분에 모든 게다 갖춰져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가 대형 마트라든가 CGV라든가 바로 곁에 모든 게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역곡역에서 우리가 도보로 5분이면 닿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곡역 주변에는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대형 마트가 이미 바로 곁에 큰 마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로나 할수 있는 그런 마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에는 굉장히 풍부한 생활권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교통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역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경기권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접근성이 얼마만큼 우리가 단거리로 되어 있느냐는 건데 지금 현재 일산의 대곡에서 소사 복선 전철이 지금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면 어디든지 우리가 일산선이나 경의선이나 부천이나
서울의 접근성을 우리가 개통 예정에 있는 부분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개청 그 이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지요. 원정까지 나간다라고 하면 1호선을 타고서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 원정에서 홍대까지 가는 부분이 18분이면 광역철도가 지금 들어갑니다. 이 광역철도가 들어간다면 18분에 홍대까지 간다라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우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부분에 강서구청이라든가 또 내지는 상암이라든가 디지털 우리가 미디어시티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편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7호선이 장암에서 부천까지만 운행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천에서 청라 도시까지 연장을 지금 그 계획을 해서 지금 7호선을 연장 계획이 있거든요. 하면 인천까지 출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20분 내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천이라고 하죠. 서울권이나 인천권이나 또 내지는 그 시흥권이나 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또 인구가 그만큼 많고 학군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생활하시는데 모든 게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그런 부천 역곡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동네만 해도요 인프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전혀 없으실 테지만 여기에 또 교통호재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은 더욱더 좋아질 거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괴현동의 아파트 그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이 지금 현재 20평대가 넘는 거의 한 25평대 되는 아파트가 3억 8천 5천만 원이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거주 하시는데도 충분하게 대출에 대한 부분도 잘 되고요. 또 생활하시는데도 다 갖춰져 있는데 3억 8천 5백에 전세가 지금 4억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투자를 할 경우에는 8천 5백만 원이면 투자를 충분하게 가능하지만 내가 실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서울에서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다세대도 11평, 12평이 4억이 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3룸에 지금 현재 화장실 두 개가 놓여져 있는 게 3억 8천 5백이면 충분하게 살아도 훌륭한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월세 시에는 2천에 130만 원을 우리가 월세를 받을 수 투자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실투자 금액은 1억 4천 8백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